한번 타고 나왔어. 진심으로. 너무 찌질이 묻어 나오셔가지고 이건 연기가 아니다. 이건 실생활이다. 연기를 이어갈 수가 없거든요. 그렇지가 않으면. 근데 다 가려져 있는 모습 뒤에 또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는 참 놀라운 시간들이었죠. 네. 남성으로서는 어떤가요? 그 찌질한 연기 말고 그냥 딱 남성으로서는? 오빠 멋있죠. 아. 성격도 되게 터프해요. 터프하고 멋있어요. 태희미하고 이전에 SBS 주말 드라마를 같이 했었는데 그 드라마가 조기 종영되고 나서 다음 첫 작품이에요. 근데 그렇게 드라마가 하나 조기 종영이 되고 나니까 이 배우한테는 타격이 꽤 크더라고요. 이게 일도 오래 쉬게 되고. 그래서 제가 태임이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야 진짜 우리가 잘해야 된다. 진짜 이번에는 이것까지 또 이렇게 되면 우리 두 번 연속 이렇게 되면 좀 힘들다고. 그래서 되게 파이팅 하자고 처음부터 그렇게 좀 각오를 다지고 들어갔었고 태임이도 현장에서 성격이 굉장히 좋아요. 그래갖고 굉장히 재밌게 촬영하고 있고 또 케미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. 그거는 이제 좀 보시는 분들이 평가를 해주셔야 되니까 그래도 많이 잘 맞춰가면서 예, 그렇게 잘 찍고 있습니다. 네.